지난 금요일 10번째 확진 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내 3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11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고 12번째와 13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입니다. 13번째 환자는 12번째 환자 역학조사 중 밀접 접촉자를 확인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3명 모두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으며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52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쯤 강북구 미아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전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상영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관객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소지품에서 가루 형태의 대마잎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마약 구입 경로와 투약 횟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